저는 그로잉맘의 대표 이다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로잉맘을 어떻게 창업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있게 임팩트 있게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로잉맘을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야 할것 같아요. 그로잉맘은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 영유아부터 한 초등학교 연령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이제 상담 전문가들을 연결해서 육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전문가에게 직접 묻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사실 제가 이 창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저는 원래 쭉 이제 상담사 그리고 놀이치료사로서 일을 해왔어요. 제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것도 이 분야였고 사실은 상담을 하는 거 말고는 전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전 정말 그냥 이 분야만 계속 들고 팠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처음 출산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창업에 대한 첫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두 가지 되게 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계속 되게 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영유 아이들도 만났지만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던 시간이 더 길었는데 아이들이 부모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상담실에 오면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하면서 분노하는 대상이 다름 아니라 보통은 엄마 아빠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상담사로만 있을 때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실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린 시절에는 아이와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아이하고 맺는 관계가 되게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떻게 예전의 문제를 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다는 점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실 저는 상담실에 계속 있었다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발현되는 지점부터 부모와 아이들을 만나게 됐었거든요. 뭐 이를테면 실제로 막 언어 발달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다든가,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매우 산만하다라든가 어떤 공격적인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데 이제 육아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고민이라는 게막 되게 심각한 것이 아니어도 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물었다라든가 아니면 배변 훈련이 왜 이렇게 늦어지지? 라든가 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소극적일까? 계속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유치원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도 되는 걸까? 이런 되게 다양한 고민들이 부모의 삶을 엄청 휘감고 있고 요즘에 부모들은 일도 병행하고 굉장히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맘카페라든가 어떤 육아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단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딱 맞는 정보가 아닐 수 있고요. 심지어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도 많았고요. 무엇보다도 초기에 그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 묵히고 묵히다가 결국에는 어떤 치료나 상담적인 개입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필요한 지점에 이르러서야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과정이 계속 우리들의 육아 일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죠. 아니, 내 주변엔 이렇게 상담사들이 많고 전문가가 많은데 왜 부모님들은 전문가를 만나는 걸 이렇게 힘들어할까? 사실 아침에 내가 어젯밤에 주문한 게딱 도착해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왜 육아만큼은 아직도 부모들의 약간 전담처럼 되게 클래식하게 이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걸까? 이게 뭔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창업을 고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모델은 이런 거였어요. 고객과 어떤 전문가들을 연결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예당되는 수수료를 이제 전문가들에게 주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볼수 있겠다라고 설계를 하게 됐죠. 저는 이 설계 그대로 사실은 2016년에 구글 캠퍼스 for Mom이라는 그 엄마를 위한 창업 캠퍼스라고 해서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2기로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창업을 생각하거나 시도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사실은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캠퍼스 프로그램에서 마치고 나면은 이제 계속 어떤 피칭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게 왜 그렇게 필요하죠? 굳이 상담센터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만들어야 돼요? 비대면은 왜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할 수가 없나 보다. 이런 좌절도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겪게 됐어요. 근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요.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만들려면 사실은 자금이 필요했고, 그렇다면은 투자가 필요했는데,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봐도 사실 이 서비스의 취지에 공감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투자 유치를 빠르게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를 제가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그로잉맘의 되게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시작하고 난 첫해와 둘째해였는데요. 온라인 서비스를 당장 만들 수가 없으니 일단은 고객들이 진짜로 이런 문제를 원하는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해결받기를 원하는지를 직접 고객들을 만나서 계속 찾는 과정을 해보자. 그리고 고객한테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얻어보고 또 우리가 제공하고 싶은 것들을 실제 제공했을 때 고객들이 만족하는지 살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현장에 뛰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창업을 했던 이제 부대표와 함께 정말 전국 방방곡곳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도 하고 강의도 하면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육아 고민들과 아이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이곳저곳 이제 다니기 시작했고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하면서 고민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무엇을 주로 하시는지를 파악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와서 보니 조금 시작이 특이하게 된 케이스가 되었어요. 근데 보통은 서비스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브랜딩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로잉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의 서비스가 없는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브랜딩이 먼저 된 케이스가 되었어요. 부모님들은 어찌 되었건 단순히 서비스만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가 신뢰로운지 나를 설득하고 있는지에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하시는 고객들이고 또 무엇보다 내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같이 인지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유용한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면서 부모님들이라는 고객 집단에서 인지도를 쌓는 과정에 함께 좀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처음 열었던 브런치에도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 활동하면서 뭐 오디오 클립부터 유튜브까지 정말 가리지 않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다 이용하면서 이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투자를 몇번 받으려고 또 시도를 했었지만 이제 포지셔닝이 이렇게 되니까 투자사 입장에서는 너네는 콘텐츠 기업이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원래 진짜 원하는 방향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사실 이걸 좌절이 되기는 했지만 아 결국에는 계속 하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겠다. 내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결국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존버를 하는 이제 어떤 시기를 보내게 된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정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제 콘텐츠나 강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들을 계속 이제 회사로 돌리면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통의 스타트업들이 투자금을 받아서 좀 이렇게
딱 서비스를 만들고 팍팍팍팍 이렇게 시작을 한 거에 비해서 저희는 돈을 야금야금 계속 벌면서 그걸 다시 개발로 넘기고 약간 이런 시간들이 거의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에 사실 아이가 초등학교를 갈 만큼 엄청 많이 자라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만들어지게 된 서비스가 이제 기질 분석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질 분석을 처음으로 냈던 상품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람들 잘 모르는데 이제 얘기를 하면 원래는 저희가 놀이 분석이라는 서비스를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걸로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먼저 했었고요. 근데 놀이 분석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이런 데서 보실 수 있는 이제 아이하고 부모가 같이 이렇게 놀이하고 있는 영상을 찍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사실 누구나 되게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되게 가격을 효율적으로 낮추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그곳을 시도했을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부모님들이 좋아했던 서비스였거든요. 근데 온라인만으로 그 상품을 막상 출시해서 판매를 해보니까 일단은 허들이 되게 큰 거예요. 심리적인 장벽이. 왜냐면 내가 영상도 찍어야 되고 또 약간 뭔가 평가받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이게 이제 치료 세션에서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 포지션이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좀더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전까지 저희가 부모와 아이들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의 차이를 근간으로 분석했던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아, 이렇게 조금 부모와 아이들이 보통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니까 이 부분을 타겟팅한 좀 쉬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기질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기질 분석이 이제 초기 고객들부터 사랑을 좀 많이 받기 시작하면서 게다가 저희가 이 기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컨텐츠를 연재했던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터지게 되면서 이제 많은 고객들을 이제 모을 수 있는 되게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래서 이 기질 분석은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의 상담센터에서 사용하는 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검사의 연구자와 이 검사의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소와 함께해서 이 검사를 통해서 부모와 아이가 각각 자신의 어떤 타고난 성격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저희는 전문가가 직접 제공하는 이 특성에 맞는 놀이법, 훈육법, 상호작용법, 부모의 주의점 이런 것들을 레포팅하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운영이 될때 이제 아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패밀리 기질 분석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아이가 어려서 아이 기질 분석을 할수 없는 경우를 이제 타겟팅해서 예비 부모나 아니면 예비 부부 그리고 아이가 매우 어린 가족에게 타겟팅하는 부모 기질 분석 이렇게 두 가지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기질 분석을 사용하셨던 고객은 아이가 연령이 지나면 간단한 추가를 통해서 패밀리 기질 분석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기질 분석이 이제 먼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서비스가 좀 정돈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들을 많이 출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놀이 상담 서비스도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상담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저희가 고객들이 어떤 시즌에 어떤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상담이 바로 언어 발달 상담이에요. 언어가 조금 느리거나 아니면 발음이 조금 나쁘거나 이러면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됐고 또 언어 발달이라는 거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발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만 포커스가 된 상담도 이제 추가로 출시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내가 육아에 대해서 무엇이든 좀 물어볼 수 있는 한달 상담 상품까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돼서 육아 상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더 고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고민에 좀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선택해서 상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상담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초기 모델은 간단한 텍스트로만 운영이 돼서 계속 베타로 유지가 되다가 점점 사진, 영상, 댓글, 알림, 이런 미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현재의 상담실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서비스가 바로 그 커머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와 좋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그리고 부모들이 다양하게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모으는 이런 이제 서비스를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서비스를 추가했을 때 이제 투자사도 또 주변의 고객들도 많이 우려하거나 혹은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상담을 하는 회사인데 왜 콘텐츠나 상품 같은 것을 판매하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판단했던 것들은 고객들이 상담을 되게 편안하게 여기고 자주 방문하는 서비스가 되려면은 고객들이 자꾸 방문할 수밖에 없는 리텐션의 어떤 이유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모들은 어찌되었건 내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근데 보다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을 사고 싶어 했고, 또 너무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좀더잘 큐레이션된, 특히 내 아이의 특성이나 발달 연령에 잘 맞는 어떤 콘텐츠들을 리딩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한 플랫폼 안에 같이 녹아들게 된다면 서로 상호 시너지를 내고 고객들이 더 자연스럽게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구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콘텐츠들은 더 다양하게, 예전에는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만든 거였다면 지금은 또 다른 이제 마케팅의 창구로서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어린 연령부터 심지어 임신 전부터 현재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휴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업 제휴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직접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제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어떠한 부모를 타겟으로 하는 어떤 기업이 저희와 함께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서로 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의 형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담센터나 전문센터들과 맺고 있는 제휴인데요. 이런 제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담에서 이제 치료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연계를 해야 되는 케이스이거나, 혹은 상담과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온라인으로도 이 서비스를 지속하게끔 만들려는 어떤 이러한 상호 연결을 위해서 저희가 전문 센터들과 맺고 있는 제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랑 두 대표 둘이서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개발팀, 마케팅팀, 뭐 브랜드팀 이렇게 구성된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팀원들 중에 70%는 양육을 하고 있는 엄마이거나 아빠입니다. 또 이제 미혼의 팀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는 한 50명 정도의 파트너 상담사들이 플랫폼 안에서 함께 일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학위나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 그리고 임상 경력 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들이 소속감과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배양시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저희 모임과 사례 회의와 교육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